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53번째 시간 How was라는 패턴을 함께 배워볼 건데요. How was 다음에 볼까요? Your trip을 붙였습니다. 너의 여행이 어땠어? 라고 묻고 있는데요. 원래 문형은 이거였겠죠. 'Your trip'이 주어입니다, 그렇죠? 'Your trip was' 똑같았어, 어땠는데 좋았다, 혹은 나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요, 'Your trip was'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Was your trip good?' 자, 이 정도 의문문만 해도 약간 벌써 부담이 가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was your trip good? 왜냐면 are you는 익숙하지만 was your trip은 뭔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똑같죠. was your trip good? was your trip bad? 하고 계속 물어봐요. 아니, 안 좋았어. 나쁘지도 않았어. 너 그러면 네 여행 소소였어? 그냥 그랬어?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땠는데 이 멍청아?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was your trip how?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WH는 가능한 한 최대로 앞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How was your trip?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How was라는 패턴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는 The final exam은 어땠어? 기말고사 어땠어? How was your final?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너 blind date, 너 소개팅 어땠어? 야, 이 표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야. 소개팅 어땠냐? How was your blind date? 블라인드 데이트 발음 주의하셔야죠. 블라인드 데이트 이렇게 합니다. How was your blind date?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분들이 블라인드 데이트를 빨리 해서 블라인드 데이트 뭐 이렇게 하나? 네, 이렇게 붙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한 번에 합니다. 천천히 해도요. 블라인드 데이트 이렇게 합니다. 블라인드 데이트 이거 아니고요. 블라인드 데이트. 자, 이렇게 해서 How was라는 패턴 함께 배워봤습니다.